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이제 용역만 되풀이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영훈 도정 들어서 최근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 지시서를 확정하면서 도민 공론화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도민 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 뭐 도민 참여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과업지사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무난하게 잘 짜여진 건 같습니다. 예. 주목되는 부분이 아마 용역 명칭이 이렇게 좀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아마 그 도정 출범할 쯤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네. 연구 용역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용역으로 바뀌었고 또 막바지에는 공론화 추진, 그 방점은 공론화 네. 추진에 이렇게 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공론화 용역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행정체제 용역, 행정체제에 이렇게 방점 두기보다는 공론화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결정 과정에 네. 좀 우리가 좀 절차적 민주성이 상당히 좀 도민들의 의견이 예, 잘 예. 확보될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기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가 이렇게 선정되면 그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다가 중간 보고회 때 한 번, 네. 그다음에 최종 보고회 때 한 번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도민들에게 이렇게 중간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히 한 거고요. 또 공론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론조사와는 성격이 물론 뭐 다릅니다만 그래도 도민 인식 조사와 그 사전 그 진단 평가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중간 중간 뭐 여론 조사라든지 이걸 수시로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좀 저는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300명 이상 규모의 도민 참여단을 운영하겠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공론 조사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공론조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공론화를 위한 도민 참여단 운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론화 입장을 밝히면서 오영훈 지사가 최초에 기관 통합형이다 다섯 여섯 개 행정구역이다 하면서 정해진 답 아니냐는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아마 이런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 용역 계획을 딱 제시하니까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결정할 것이구나는 이런 오해는 상당 부분 아마 불식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용역을 추진하고 그 안에 계획은 잘 짜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도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도정 질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민규 의원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이거 정부에서 수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사도 인정을 합니다. 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전제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특별법 이게 다 했어요. 저희들이 11개월에 거쳐서. 그런데 법안 안 넘어가면 이 용역은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러면 또 제2공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특별법 오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지만 이제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받아들여 주겠느냐? 왜냐하면 벌써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렵다, 난색 불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뭐 저가 알기로는 15억인가 들고 있는데 그 용역 날려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사의 진짜 확실한 책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이 모여서라도 이거 주민이 수용을 하면 우리 반드시 특별법 고쳐놓겠다 약속 협약식을 하든지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필요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현재까지 그 좀 일정상 지금 내년 말까지 지금 최적안을 이제 도출해야 하는 일정으로 잡았고 그렇다면 2024년부터는 이제 법도 개정해야 되고 이제 국회나 정부를 이제 설득해야 되고 이제 주민투표까지 또 이제 가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2026년 지방선거에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라는 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아마 공론화 연구 용역을 아마 한 1년 정도의 그 기간 내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느냐 아마 이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완만하게 잘 마무리된다면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서 아마 모형을 이렇게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푸남철 국장이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용역을 기간 내에 과연 완수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는 법 개정의 문제다. 네. 첫 번째 그 용역을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는 부남철 국장도 아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했지만 첫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이렇게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대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를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다섯 개, 여섯 개로 할 것이냐, 두 개로 할 것이냐, 세 개로 할 것이냐 하는데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논의가 있고요. 네.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 선호 그 대안을 갖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또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동네가 동제주시로 포함되는지 서제주시로 포함되는지 뭐 서석포시로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도 있어요.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 뭐 마을, 리 차원, 뭐 읍면 차원에서 집단적 반발도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거 수용 못 하겠다. 네. 우리는 왜 저쪽으로 가야, 서귀포시로 가야 되느냐? 제주시로 가겠다. 아니면 또 왜 제주시로 가야 되느냐? 서귀포시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진통이 있을 경우에는 또 생각대로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결정이. 그래서 뭐 법에 우리가 국회와 정부에 빨리 그 우리가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좀 법 개정을 이렇게 촉구해야 되는데 제주 사회의 단일화된 안을 모기도 쉽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제가 하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도의회입니다. 용역이 완만하게 처리가 완만하게 실시돼서 안이 나와서 이제 주민투표를 거쳐서 그 주민투표를 가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도의회도 제주시하고 행정시 놓고도 예산 갖고 지역구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내 선거구가 날아가는데 이 안을 과연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도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하나 뭐 오지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일정을 잡은 걸 보면 2024년에 2024년 주민투표를 하겠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니네 책임져라. 라고 같이 몰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까지 과연 제때 이걸 완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진짜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